네,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CNB 광주 방송이 준비한 2020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연속 대담. 오늘은 이용빈 광주 광산갑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광산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 어깨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이제는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전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막말과 반목, 정쟁만 일삼는 국회, 특히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구호만 민생을 외치는 그런 정치인 퇴출시키고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일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더 강한 여당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의 위기, 이 경제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청을 받들어서 투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정말로 이 민심을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민주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민심에도 결코 어긋남 없이 잘 경청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님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4년 전에 민주당이 참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의 그런 뜨거운 회초리를 맞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다시 중앙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은 결국 이 민심의 회초리를 가슴에 안고 제대로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민심의 바람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광주다운 정치 해달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을 했던 우리 송갑석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이번 광주 지역 총선은 결국 세대 교체 그리고 신인 교체의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정당 간의 대결보다도 신인 대 노장의 대결로 평가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결과는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바람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혁신과 패기로 정말 열심히 일할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역 당선인들의 대부분이 풀뿌리 정치인들입니다. 광주에서 5.18 민중항쟁을 거쳐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치열하게 학생운동으로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각자 자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궈왔던 사람들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담겨 있었던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삶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될 시대적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과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초선의 어떤 패기와 함께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광주다운 정치 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생명과 평화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쟁에서 낯선 감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지키는 그런 정치의 필요성을 막중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 경제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관제탑 역할을 하는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을 광주에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요.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의료복지 체계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살리는 생업안전망을 만들어내고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있는 여당을 통해서 더 큰 광산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기존의 거점 발전형 도시계획에 벗어나서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계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광주 송정역 KTX 지역경제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도 광산의 성장 거점을 제대로 마련한다는 관점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신속하게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겠습니다. 인근 소촌동 그리고 선원지구와 연결하면 새로운 광산의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약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어제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위해서 국회에 올라갔었는데요. 네. 국무총리님과 네. 또 원내대표도 만나고 청와대에도 다녀왔습니다.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정청의 대화 협의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이러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8명의 광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힘을 보태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과제와 관련해서 광역 기초단체 지자체를 통해서 그간의 추진 경과와 내용 등을 소상하게 파악했고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폭넓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처럼 지역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의 절절한 바람을 담아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5.18 진상규명 그리고 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 또 의료의 소외 문제 등을 극복하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무엇보다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배제가 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지역 인재 발굴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광주 의료원 설립을 비롯해서 군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또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는 68명으로 40%가 초선 의원입니다. 이전 국회와 달리 초선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 여당 의원으로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과 초재선 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해서 광주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가장 우선에 둔 진심의 정치의 뜻을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지역민들께서는 싸우는 정치하지 말아라.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되어라. 또 선거철에만 찾아오는 정치하지 말아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유언을 통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제 정치의 좌표로 삼아서 앞으로도 민심과 민생의 어려움을 잘 살펴가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문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소한 민심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민들과 함께 더 큰 광산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다는 이윤이 앞서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정치, 또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용빈 당선인과 이번 선거 소감과 공약, 앞으로 계획까지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